그동안에 인터뷰하지 않았던 걸 경험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거 아닌데 빡시게 할 건데. 아예 빡시게 해주세요. 당황도 해야죠. 인천 서구가 이렇게 중심이라면서요? 중심에 될 수 있는 시작점 찍은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서구청장 이재은입니다. 2020년은 참 힘든 해였죠. 지방자치 경쟁력에서 1위라고 하는 그것도 전국의 1위라고 하는 구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공무원 출신이더라고요. 예, 한 30여 년간 이제 서구를 무조건 뜨네요. 서구가 쓰레기 문제부터 악취, 미세먼지 이런 환경 이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미국의 바이든이 이제 환경 문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부응을 좀 하시려고 합니까? 일단 쓰레기 문제, 이 감량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끌어올려야 하고요. 재활용, 나무 심기, 또 가치 있는 환경, 또 환경 교육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했기 때문에 국제환경도시로 만드는 게 꿈입니다. 최초 정책 8개나 만드셨더라고요. 그중에 그다음에 모든 지자체가 이건 진짜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두 개는 괜찮습니다. 두 개까지. 핸드폰을 이용해서 네. 지역화폐 생각을 하잖아요. 핸드폰 안에서 모든 부분이 다 구동 가능한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이름도 서로 이음이라고 불렀어요. 즉 소비자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래 모르는 사람끼리 이어서 플랫폼 사이에 서로 이어준 겁니다. 불과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38만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 이거 대단하네요. 생활 속에 파고들었죠. 아. 네, 쉽게 따라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하나 뭐 다른 거 하나 정도 더. 악취와 미세먼지를 통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했어요. 청소차 연기를 뿜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잖아요. 그것도 전국 최초로 LNG차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죠. 나는 민원 행정의 달인이다. 소통 1번가라고 하는 간단하게 핸드폰 상에서 민원을 낼 수도 있고 낸 사항에 대해서 어디만큼 처리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 체크 기능도 있어요. 이쯤에서는 우리 박수를 한번 좀 세게 좀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오, 진짜.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이음을 통해서. 내가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사실은 소통을 너무 못해서 그걸 반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다. 아니다. 예스 노. 네. 시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하는데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들어봤어요. 차오리인자 세 개를 써놓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이 놀랍게도 사무관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다 답 없는 거 다 알아요. 정말? 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야 된다. 인천 서구에 뼈를 묻을 거예요? 묻을 거다. 아니. 예스. 네. 왜요? 지금이 좋아서? 좋아서? 내가 청장이어서? 아니요. 서구가 좋아서. 왜? 가장 역동적이고 네. 저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년 전에는 나이 많으신 분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도시도 들어서면서 인프라도 이제 채워지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서구 구민들이 진짜 행복해 합니까? 예, 맞다. 작년에 출산 장려금 첫 아이부터 또 주기 시작했고 얼마죠? 50만 원입니다.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부터인데 그게 달려있지 않대요.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결국은 돌봄 서비스인 거예요. 경제, 환경, 인구, 복지, 기타 이 어떤 순서대로 좀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 그다음에 경제, 교육 우리가 전국 1위를 한 거에 대한 자긍심. 자긍심 제일 커요, 지금. 경제?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는데 경제가? 다 죽겠다는데. 나아지고 있어요? 또 배달 서구가 전국의 첫 공공 배달 앱으로 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수수료를 40만 원을 돈을 안 드리게끔 15만 원이면 해결되게끔 그렇게 후배
공직자들에게 네. 공직생활을 해보면서 요 세 가지는 꼭 좀 지켜라. 나의 일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를 하고 국민 중심으로 공복관념을 가져라. 두 번째는 경청하는 자세, 공감하는 자세. 마지막은 가치를 만들어내라 이거죠. 후배 공무 여러분, 멋진 삶이 될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세요. 우리 주민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선물이 있을 거예요. 정책적으로 직접 쓰시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생태적으로 좋은 서구, 행복한 서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서구 국민들이 청장 잘 뽑으셨네요. 앞으로 잘 활용하십시오. 굉장히 발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